오늘은 이제 자동차 공학이다, 그죠? 너무 좋다. 자, 자동차 공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공학은 말 그대로 이제 계산 문제하고 관련된 이제 공학적으로 뭐 공학과 관련된 이론 내용인데, 일부 이제 계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일단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자동차 정비 수업하면서 일부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공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들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일부 계산기가 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계산기를 좀 써서 연습하는 걸로 하시고, 나중에 실제 이제 계산기를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흐름이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개념 잡으실 수 있으니까, 뭐 계산기 준비는 안 되셨죠? 안 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거,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 기능 이용해 가지고 일부 계산을 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뭐 문제당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문제씩 풀고 진행하고 풀고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린트 지금 나눠 드리는 거는 첨부할이 있어요. 동영상들은 첨부할이 있으니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와, 진짜.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부터 그럼 봅시다. 자, 엔진의 기계 효율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화면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와요. 1번의 기계 효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기계 효율 이타라고 표현하죠. 기계 효율은 어떻게 안 됐어요? 이론적으로 필요한 마력. 그 이론적으로 필요한 마력은 뭐라고 한다? 지시 마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시 마력분의 그다음에 실제 나온 마력.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머리 마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동 마력에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겠지. 다음 몇 번? 3번. 지시 마력을 다른 말로 도시 마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도시 마력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마력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된댔지. 맞습니까? 자, 각각의 마력을 구하려고 하면 얘 말고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차이죠. 지시 마력과 제동 마력의 차이. 뭐라고 한다? 손실 마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지시 마력, 이론적 마력 구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조건이 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무게? 100이야? 자, 일단 틀려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일단은 우리 마력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죠. 1마력이 얼마다? 75kg meter per sec. 항상 이 단위를 맞췄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여기서 있었다는 얘기죠. 지시 마력 구할 때. 그럼 평균 유효 압력의 단위가 뭐가 된대? 킬로그램 퍼 압력이 단위니까. 요게 들어오죠.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걸 조건을 주어집니다. 이 조건 주어진 데다 그 다음 또 뭘 주는데? 지시 마력 구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평균 유효 압력에다 그 다음 또 무슨 조건 주어지는데? 그렇지. 총 100이량. 아우, 잘한다. 자, 총 100이량이 주어진다. 총 100이량 단위가 뭐죠? 100이량 단위가 뭔데? cc. cc를 뭘로? 다른 걸로? 세제곱 센티미터. 맞습니까? 그럼 요거 날라가겠네. 위에 거 두 개 날리고 밑에 거 두 개 날리면 하나 남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 또 하나 더 주죠. 그렇지. 회전수 주는 거지. 회전수 단위 뭔데? rpm 주죠. 이게 지시 마력, 도시 마력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이 아니라 이 단위를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 이 단위로 바꿔서 75를 나눠줘야지만 마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야 되는데? 미터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얼마? 100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센티미터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퍼 세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있다? 퍼 미니츠가 나와있죠. 그럼 퍼 미니츠를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바뀐다? 퍼 세크로 바뀌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뭔데? 사행정 사이클 엔진인지 이행정 사이클 엔진인지 따라 달라진댔지. 기억납니까?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극, 즉 크랭크축이 몇 회 전에 한번 폭발이 일어난다? 2회 전에 한번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사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나누기 얼마? 2를 해주고 만약에 이행정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크랭크축 1회 전에 무조건 폭발이 한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누기 2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맞췄잖아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다 맞췄고 얘를 뭘로? 마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상수? 75를 나눠주면 된다 했죠. 이게 뭔데? 지시마력, 도시마력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마력, 도시마력 구할 때는 뭐가 주어진다 조건이? 평균 유효 압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주어진다? 배기량이 주어졌죠. 배기량. 그리고 뭐가? 회전수가 주어지겠죠. 회전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행정 사이클 엔진인지 사행정 사이클 엔진인지가 주어지겠지. 그렇게만 하면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얘기인데? 교재 몇 페이지? 마력 얘기가 몇 페이지 나와있죠? 7페이지 나와있죠. 7페이지. 저보다 빨리 하셔야죠. 저도 빨리 찾으셔야죠.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지시마력, 도시마력 해가지고 거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그래서 교재와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 풀면서 자꾸 교재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냐 여쭤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뭐 까먹었던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또 새로 추가해야 될 거나 있으면 교재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된다면 나중에 이건 프린트물 같은 게 시간 지나면 잊어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내용들 내가 까먹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기본서에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기본서만 복습하셔도 얼마든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동마력 있죠. 제동마력. 제동마력, 충마력, 정미마력이라고 했던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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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동마력, 충마력, 정미마력 구하려면 뭐하고 뭐만 주어지면 된다? 혹시 아시나요? 그렇지. 아, 공식을 외우고 있네. 2파이가 들어가고 그럼 또 뭐 있는데? 뭐 필요한데? 오이씨 공부 좀 한다. T가 뭐죠? 토크. R이 뭐예요? 회전수죠. 토크의 단위가 뭔데? 킬로그램 메타죠. 그리고 R이 단위가 뭔데? RPM이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나왔잖아. 킬로그램 메타는 맞춰졌죠. 킬로그램 메타는 맞춰졌으니까 RPM, RPM을 뭘로? 퍼 세크로 바꿔주면 되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60 해주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뀐다? 퍼 세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위 다 맞췄으니까 이걸 마력을 넘기려면 얼마만 나눠주면 돼? 75만 더 나눠주면 이게 뭐? 제동마력, 충마력, 정미마력 끝!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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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왜? 간단하잖아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는 얘기지. 요거 요거 이거 어디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잖아. 그치? 예, 그 다음 페이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716분의 TR이라고 표현한 건 뭐 때문에 그려놨어요? 그렇지. 요거 상수, 요거, 요거. 요거 상수만 다 해결하면 분모에 얼마가 된다? 이거 716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요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뭐, 지시마력, 제동마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이제? 손실마력인 거죠. 자, 손실마력에서는 뭐가 주어진다? 링의 마찰력이 주어지는 거죠. 링 한 개가 실린더 내벽을 긁으면서 생기는 마찰력. 단위는 뭘로 준다? 마찰력이 단위는 뭘까? 그래, 킬로그램. 마찰 힘.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뭘 준다?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속도를 주죠. 피스톤이 움직인 속도. 단위 뭘로 준다? 미터 퍼 세크. 다 됐네. 그럼 링의 마찰력에다가 뭐 피스톤이 왕복하는 속도 가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다 바로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누기 얼마 해주면 되는데? 75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 피스톤이 평균 왕복 속도를 만약에 미터 퍼 세크로 주면 정말 다행인데,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터 퍼 세크로 안 주고 만약에 뭘로 준다? 행정과 회전수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행정과 회전수로 뭘 구해야 된다? 이런 왕복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을 만약에 10cm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를 얼마로 할까? 1000rp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정했을 때 피스톤의 왕복 속도는 얼마일까? 단위 뭘로? 미터 퍼 세크로 구해보라는 거지. 얼마예요 이거? 얼마가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어쩌면 될까 이거? 이거 어쩌면 되겠어 이거? 외형 공식 있어요? 자, 크랭크축 1회전 하는 동안 행정이 몇 번 있죠? 행정 몇 번? 두 번이잖아. 크랭크축 1회전 할 동안 행정이 두 번이에요. 맞죠? 그러면 크랭크축 어떻게 1회전 할 동안 행정이 두 번이니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총 이동 거리는 크랭크축 1회전 할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된다? 이거 두 배가 되니까 크랭크축 1회전당 얘가 얼마? 20cm씩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인데? 분당 1000바퀴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한 바퀴 돌 때 얼마? 20cm니까. 그럼 당연히 1000에다가 얼마? 20cm 곱하면 되죠. 그리고 단위시간이 얼마인데? 분이잖아요. 그럼 분당 1000바퀴 돌아서 20cm, 한 바퀴 돌 때 20cm만큼 움직이니까 이만큼 이동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센티미터 이렇게 미터 이렇게 분을 뭘로 바꿔야 돼? 초로 바꿔야 되니까 1분은 몇 초? 60초잖아요. 그리고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꾸면 공 두 개 날리고 뭐가 된다? 미터가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뭔데? 200 나누기 60. 20 나누기 60에가 미터 퍼 세크하면 뭘 구할 수 있는데? 피스톤이 왕복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다 해놓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마력과 관련된 요것만 다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거 지금 나온 김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잘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계 효율을 구하는 공식하고 그리고 기계 효율과 관련된 각각의 마력과 관련된 얘기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다 끝난 거잖아.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이 과정 처음 들어보죠? 근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 요건 알잖아. 일단 이 연력가치 사이클로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사이클이에요? 정압 말고 또 전압 사이클은 무슨 어디 사용되는데 무슨 디젤? 저속 디젤용이죠. 연력가축 사이클로 얘기했어. 저속 디젤용 엔진이에요. 그럼 저속 디젤용 엔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 정압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죠. 2번에서 3번이 뭐가 되는데 정압 팽창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한다? 가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정압 가열이란 거.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오토 사이클이었다. 오토 사이클이면 어떻게 됩니까? 흡입. 근데 압축 좀 낮게 나오죠. 왜? 디젤보다는 압축 압력은 낮아야 되니까. 왜? 자기 착화 방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떻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적 가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적 가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관련된 용어 4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한다? 아, 처음부터 하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단열 압축. 근데 우리 디젤 같은 경우는 뭐다? 정압 가열,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그 다음 뭐 정적 강열, 요 위로 정적이죠. 과정이라는 거. 요 순서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디젤하고 오토하고 바뀌는 부분은 뭐다?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디젤에서는 이 부분이 뭘로? 정압 가열이고, 그리고 오토에서는 이걸 먹어야 된다? 정적 가열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로. 그래서 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압 연소라고 되어 있죠. 맞죠? 8페이지에. 정적 연소, 정압 연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가열 대신 연소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다 몇 번 같아요? 어? 1번? 왜? 그냥 나머지가 틀려. 오, 잘하고 있네. 그럼 되죠 뭐. 자, 옥탄가 그럼 나머지 왜 틀리는지 봅시다. 일단 옥탄가 90 이하의 가솔린은 4에틸납을 혼합한다. 4에틸납 우리 에 디젤에 보통 뭐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4에틸납 같은 경우는 뭐 폭발성을 키울 수 있지만, 우리 옥탄가에 필요한 게 있었잖아요, 식이. 이 옥탄가 어떻게 구하는데? 이소옥탄 플러스 노멀 헤탄분의 이소옥탄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하 가솔린 4에틸납을 혼합한다. 이건 뭐 내용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가 노멀 헤탄 양이 증가되겠죠. 그렇게 변환이 될 것이고, 옥탄가 수치가 높은 연료일수록 노크를 일으키기 쉬운 게 아니라 노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크를 일으키지 않는 기준 연료를 이소옥탄으로 하고 그 옥탄가를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옥탄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소옥탄을 기준으로 옥탄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0이 아니라. 자, 탄화 그럼 요건 완전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고르셨는데,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놓자는 얘기죠. 탄화수소의 종류에 따라 옥탄가가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탄화수소의 종류가 뭐 있는데, 크게 보시면 지금 제가 밑에 해설에 달아놨죠. 팔라핀계, 그 다음에 방향족계, 나프텐계, 알킨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거. 팔라핀계, 그 다음에 방향족계, 나프텐계, 알킨계 내용. 뒤에 원소까지, 원소 규격까지 같이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에 따라서 옥탄가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1번 드릴게요. 계산기를 좀 쓰세요. 휴대폰으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뭐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계산할 것 있으면 계산기 쓰세요. 몇 번?
이거? 오, 잘한다. 컨디션 좋다요. 쉽죠? 그죠? 연료 10.4kg을 연소시키는데 공기가 얼마? 150kg의 공기가 소비됐대요. 그럼 공기와 연료의 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크게 다른 거 없이 바로 비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뭐 공연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기부터 얘기할까요? 공기 얼마? 152kg 대 연료 얼마? 10.4kg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연료가 1이네요. 그죠? 네, 연료가 1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연료를 얼마? 1 공연비에 연료를 1kg으로 놨을 때 얘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기. 이렇게 비례 세우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10.4x는 얼마? 152. 둘 다 kg이 날아갈 것이 뭐 없어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152에 10.4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다? 14.6 나오나요? 그럼 14.6kg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손쉽게 답이 1번이라는 거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하셨어요? 자, 이거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거? 자, 선의 C 안쪽 차륜과 바깥쪽 차륜의 조향각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선회할 때 안쪽 바퀴 하고 바깥쪽 바퀴 하고 꺾이는 각이 다르겠지? 기억나십니까? 그 다를 수 있는 게 뭔데? 앞쪽에 차축이 있고요. 차축을 기준으로 여기 뭐가 있다? 킹핀이 들어가죠. 맞아요? 킹핀을 기준으로 너클이 이렇게 있죠. 너클. 너클이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너클 앞쪽에 뭐가 있다? 이렇게 전륜 타이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너클, 킹핀이지, 킹핀. 킹핀을 기준으로 너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어떻게? 조향 암이 내려오죠. 이렇게. 조향 암과 뭐가? 타이? 로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조향이 될 때 이 너클암의 연장선이 어디로 온다? 뒷차축이 정 중앙으로 온다 했죠. 자, 이게 이 상태에서 조향이 돼. 타이로드가 움직여 조향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깥쪽 바퀴와 안쪽 바퀴 꺾이는 각이 달라지게 된다. 어느 쪽이 많이 꺾인다? 안쪽이 더 많이 꺾인다. 이거 가지고 우리 구할 수 있었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 최소 회전 반경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최소 회전 반경 어떻게 구하는데? 사인 알파 최소 회전 반경 R이지. R은 사인 알파 8분의 뭐? 축구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 스몰 R은 어딘데? 킹핀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타이어? 중심까지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스몰 R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요거도 구할 수 있고 이 조향장치는 무슨 원리다? 에크먼? 장토의 원리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각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에크먼가 알면 됐잖아. 우리 몰랐기 때문에 알자고 하는 거니까 알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에크먼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 얘기해요? 이거 교재에 몇 페이지 있어요? 빨리 찾아봐, 에크먼 각. 몇 페이지?
318쪽. 그러면 318쪽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에크먼각 적으시면 되겠지? 하나 정의를, 에크먼각이라고 해서 하나를 정의를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다, 그지? 앞에서 마력 정리하면 싹 다 얘기를 했죠? 6번 문제. 자, 이거 짬 됩니까? 이거 축마력 구하는 공식이죠. 축출력, 축마력. 아까 축마력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2? 파이 들어간다 했죠. 거기에 뭐? 토크. 토크가 없네요. 토크 단위가 뭔데? 킬로그램 메타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맞죠? 킬로그램 W 곱하기 미터, L 들어가면 되겠네요. L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뭐 N 바로 회전수 들어가면 되죠. N 들어가면 돼. 자, 이러면은 단위 안 맞잖아요. 그죠? 회전수를 뭘로 바꿔야 되는데? RPM의 미니츠를 뭘로 세커로 바꿔야 되니까 60 나눠줘야 되죠. 맞죠? 그럼 다 맞췄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 맞췄으니까 얘를 뭘로? 마력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75를 나누면 됐죠. 그럼 답 나와 있죠. 몇 번? 1번.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모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힌트 하나 드릴 테니까. 1마력이 얼마다? 우리 얼마를 했어요? 75kg 메타 퍼 세크라고 했죠. 이거를 와트로 바뀌면 735와트입니다. 1마력이.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저걸 뭐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으면 킬로와트로 바꾸면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0.735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이거 되겠죠. 요거 있으면 아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해봐요. 계산기 쓰셔도 되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계산기 써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휴대폰으로 계산하세요. 계산기 휴대폰으로 꺼내보세요. 몇 번? 구해보신 분 없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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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아, 3번. 휴대폰 없어요? 잊어먹은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할지 아예 모르겠어요. 아, 오찬호. 빨리 오지. 방금 설명했는데. 앞에 설명했는데. 자. 인강 들어요. 앞에, 앞부분. 휴대폰 내가 찾아준 거다. 나 들어놓고 갔으면 또 다른 사람 들고 왔다. 자. 이건 뭐 구하는 거예요, 일단? 충마력이잖아요. 맞죠? 충마력 구하는 거예요. 제동마력, 충마력, 정밀마력 지금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 2, 파이, t, r, 뭐 n 다 좋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대로 갑시다. 2 곱하기 3.14에 토크 얼마죠? 10kg 메타에 곱하기 얼마? r? 1000? rpm이죠. 맞죠? 그럼 다 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그램 메타는 살아있고요. 그대로 킬로그램 메타는 살아있고 뭐 퍼 세크 나와야 되니까 퍼 미니츠를 퍼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뭐 퍼 세크로 바꾸고 나누기 얼마? 60 해주면 되죠. 다 맞췄잖아요. 그럼 이 얼만데? 75만 나눠주면 되잖아. 75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얼마 나와요? 계산해봤습니까 이거? 얼마 나오던가요? 10? 3.9? 이 단위가 뭔데? 이거 왜 킬로와트인데? 마력 마력이잖아요 마력. 근데 지금 마력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력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서 1마력 이게 얼마예요? 1마력이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요? 마력이 커요? 킬로와트가 커요? 요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 1마력하고 마력은 이게 1마력이 얼마다? 0.735kW니까 어느 게 큰 개념이에요? 지금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1마력이 있을 때 얘는 1마력보다 더 작아지고 킬로와트로 됐잖아요. 맞죠? 그럼 킬로와트로 나오려면 이 숫자보다 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마력이 있으니까 마력의 0.735를 곱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나누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곱해야지 0.735만큼 작아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0.735를 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는데? 10.2 얼마 나오겠지.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죠. 2번. 2번. 그래서 여기서 뭘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었냐면 요거예요. 1마력이 뭐라는 거? 0.735kW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 우리 와트의 단위는 뭔데? 절. 전류는 암페어고. 절. 력. 력. 전력. 피 흘리는 아이 기억납니까? 아, 피 흘리는 그 정기적으로 한 일을 우리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와트의 전력의 단위하고 이렇게 마력하고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상호할 수도 있다고요. 그 상호할 때 상수 필요한 게 얼마다? 0.735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자고 해서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요거지 요거. 제동마력, 충마력, 정밀마력. 벌써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그만큼 중요해요.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딴 건 몰라도.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번 잠시 쉬어가는 문제. 좀 쉬운 거지.
이것도 계산기 써서 하세요. 편하게.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할 때는 계산기 쓰고 하고. 휴대폰 없으세요?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피스톤 왕복석도 어떻게 구하는지. 응용이 안 돼? 몇 번? 몇 번? 예? 오. 어떻게 1분이 나왔지? 그치? 맞죠? 설명할 수 있겠어? 1번 어떻게 나왔는지? 오, 씨, 냉장고 잘라보네. 시킬까 싶어갖고, 씨. 맞죠? 시킬라 했는데. 들켰네. 자, 봅시다. 일단 봐요. 실린더 4경 줬잖아요, 4경. 맞죠? 그럼 실린더 4경이 있어요, 4경. 이렇게 4경이 있네. 얼마? 8cm. 우리 cm로 가니까. 행정이 얼마? 어, 9cm. 사행정 사이클 엔진 2000 회전수 얼마인데요? 2000 RPM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 이거 방금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됐어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뭔데? 크랭크축 1회전할 때 행정이 몇 번 있다? 두 번 있다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크랭크축 1회전할 때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 행정이 두 번이라면서. 그러면 피스톤이 크랭크축 여기서 뭐 핀에 꽂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행정을 몇 번? 한 번, 두 번 한다고요. 그럼 피스톤이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피스톤 이동하는 거리가 총 얼마가 된다? 한 번, 두 번이니까. 모감이 좀 그렇네. 자, 그래서 크랭크축 1회전 할 때 어떻게? 18cm씩 움직인다는 얘기지. 1회전 할 때. 그럼 크랭크축 1회전 할 때 18cm씩 움직이니까 얘가 분당 몇 바퀴 돌아가는데? 2,000바퀴 돌아가니까 분이잖아요. 1분에 2,000회전 할 때 한 회전당 얼마? 18cm씩 움직이니까 18 곱하기 얼마? 2,000 하게 되면은 18cm가 2,000바퀴 돌아서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그래서 18cm에 곱하기 2,000 뭐가 되는데? 회전수 부분은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데 지금 단위가 뭔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센티미터를 뭘로? 미터로 바꿔 공 두 개 날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1분은 몇 초? 60초지 않습니까? 그럼 어이구 씨, 다 되네 약분이. 3인가요? 맞죠? 3, 6, 18, 6 미터 퍼 세크. 1번. 쉽잖아요. 와, 나 때리치기도 못하겠다. 이거 진짜 나 이거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맞춰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그 있잖아. 8페이지 봐요. 8페이지. 8페이지 봐요. 8페이지. 8페이지 밑에 손실마력 밑에 피스톤 평균 속도 구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까? 3번에 손실마력 밑에 박스 보면은 피스톤 평균 속도 해놨죠? 공식이 뭔데? 60분의 2RL 이랬잖아. 그럼 그대로 써요. 60분의 2 곱하기 R이 얼마였는데 회전수? 2000 곱하기 L이 얼만데? 9cm잖아, 9. 이거 공식 써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는 못하겠다. 공식 써. 이렇게. 뭐 공식으로 써. 풀어야죠. 자격증. 이게 그 뜻이잖아요. 행정이 몇 번? 두 번 있다. 여기 RPM을 뭘로? RPS로 바꾸고 계속 60 나눠준 거야. 그 뜻인 거잖아요. 그 뜻이. 적용 안 되면 이렇게 공식으로라도 정리를 해놓으셔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좀 쉽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저항 중 타이어 접지 부위의 변형에 의한 저항은 왜 생길까요? 구동할 때 생기잖아요. 구동할 때. 주행할 때. 예. 구동할 때 생기니까 뭐? 구름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구름 저항. 쉽잖아요. 그거는. 자. 10번. 봅시다. 10번. 풀어보세요. 수동 변속기 단판 클러치. 다 맞나오죠?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구멍을 좀 많이 연습 좀 하셔야겠다, 그지야? 하면 돼요. 쭉 하면 돼. 자, 이 우리 교재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200? 45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245페이지. 맞습니까? 245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245페이지. 자, 245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요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 우리 좀 그 교재를 좀 수정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단판 클러치로 돼 있지. 우리 클러치 보신 적 있어요? 클러치 디스크 보신 적 있어요? 그 앞 페이지 보면 클러치 디스크 있죠. 마찰면이 어떻게 돼 있댔어요, 이거?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리벳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단판 클러치라고 하면은 단판 클러치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그 판의 수는 무조건 몇 개로? 두 개로 봐야 돼요. 교재 내용 좀 바꿔주세요. 지금 교재에 그 연습문제 1번 돼 있죠? 연습문제 1번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습문제 1번에 전진 단판 클러치라고 했잖아요. 끝부분에. 그러면 전진 단판 클러치에 밑에 풀이를 보시면은 맨 뒤에 곱하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얼마 들어가야 된다? 2를 넣으세요. 2. 좀 수정하세요. 곱하기 2로 바꾸게 되면요. 토크가 얼마로 바뀐다? 92.4kgcm가 되고요. 이거를 뭘로? 킬로그램 메터로 바꾸면 얼마 된다? 0.924kg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단판 클러치의 마찰 수는 몇 개다? 두 개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풀리나요? 그래도 안 풀려요? 2번? 어휴, 오늘 컨디션 좋네. 공학은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 어쩌면 됩니까?
일단 평균 유효 반경부터 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클러치 디스크의 평균 유효 반경 어떻게 구한댔었어요? 이게 외경이 있고 이렇게 내경이 있다. 자, 외경이 얼만데요? 얘가 22cm고 내경이 얼마다? 얘가 14cm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뭔데? 평균 유효 반경이라고 해서 원이 중심에서 마찰자의 중심에서 어떻게? 클러치 중심에서 마찰자의 중심까지 이 거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평균 유효 반경이라고 안 됐어요. 평균 유효 반경. 자, 평균 유효 반경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더해서 나누기 4를 하시면 됐죠. 그래서 그 공식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연습문제 1번에도 보시면 18에다가 10 더해가지고 나누기 얼마? 4를 한 게 뭐 구하기 위해서? 평균 유효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4하면 얼만데요? 9cm인 거죠. 이게 뭐다? 평균 유효 반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 토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달 가능한 토크. 토크의 다리가 뭐 있는데? 킬로그램? 메타?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력장에서 중력을 포함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중력을 포함하지 않는 뭐 그냥 절대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뉴턴으로 그냥 바로 줬습니다. 뉴턴으로 줬을 때 그냥 이것도 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힘의 단위. 클러치 스프링 몇 개 총? 9개가 들어가죠. 그럼 9개에 각각 300N 쓰니까 총 장력은 얼마예요? 2700 뭐가 된다? 뉴턴이 되는 거죠. 뉴턴. 뉴턴에다가 거리 9cm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마찰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찰 거칠기. 그래서 0.3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 보기 중에 단위, 우리 보기 단위는 뭘로? 뉴턴 메타인 거잖아요. 그럼 센티메터를 뭘로? 메터로 바꿔주고 요거 두 개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7에 9 곱하고 0.3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아, 그렇지. 어휴. 자, 실수하면 안 된댔죠. 이게 뭐, 단판 클러치가 면이 몇 개? 두 개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으니까. 요거 다 곱하면 전부 얼마가 나온다? 145.8 뉴턴 메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을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합시다.